인천시가 내년에 처음으로 국비 4조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지역의 생활 SOC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사상 최초로 내년에 국비 4조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2020년도 국고보조금으로 3조 7천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186억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에 앞서 행안부 보통교부세도 전년 대비 1,240억 증가한 7,200억을 이미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내년도 국비 확보액은 총 4조 4,201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국비 4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 건설, 청라국제도시 IHP 진입도로 개설,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소재, 부품, 장비 실증화 지원센터 건립, 출산 육아 종합 인프라 구축, 영종 경찰서 신축 등입니다. 특히 영종 신도간 평화도로 건설은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서해 평화협력 시대를 이끌어갈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될 전망입니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성남청라 연장 사업, 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드론 인증센터 및 전용 비행장 구축, 서창 안산간 고속도로 건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과 인천발 KTX 등입니다. 시는 또한 체육센터, 도서관, 공영주차장, 돌봄센터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총 59개 사업 65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한편 공항철도 용종 지역 운임체계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제 개선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의 의견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